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14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사원을 오게 된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면, 저는 이제 고향 목회를, 저희 남편 목사님 고향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청소년 사역의 비전을 품고 아이들 캠프며 좋은 데는 다 다니면서 주일학교랑 또 이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회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목회를 좀 잘해보겠다고 장기 금식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면서 이제 목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가셨어요. 그래도 저희는 축복해 드려서 잘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은 아파서 몸이 그렇죠. 또 제가 남편을 몇 년 동안 보필하다 보니까 저도 아프고, 자식 있는 자식은 또 공부를 또 안 하고 학교만 가려고 하면 배가 아프다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예, 또 아이가 또 누구를 하나 또 때렸네. 그 아이가 쳤는데 얘가 또 딱 친 게 눈을 쳐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서 합의를 또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 이제 그러면서 재정적으로는 뭐 그전부터 어려웠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이제 목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7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는 남편과 함께 제가 이 실사원을 양평에 있을 때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20만 원이 필요한데 2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이 실사원을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남편 친구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에다 헌금을 안 하시고 저를 꼭 주고 싶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 주에 아버지 20만 원을 주시면 제가 또 실사원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개척 초창기에 그 집 성도가 이제 권사님까지 되시면서 이제 실사원은 월요일이었어요. 시기를 봐야지.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의정부에서 현리 중간에 있는 거기까지 차를 타고 거기서부터 택시를 타고 저희 교회를 오셔서 2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번에 10만 원만 더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 우리 엄마가 딱 친정엄마가 나타나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데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는 성적은 꼴찌예요. 꼴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28기를 들어왔을 때 제 얼굴 심상이 펴져 있죠. 제가 등도 굽고요. 이렇게 굽었고 머리도 덥수룩하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상처고요. 또 남에게 주는 것도 상처고 모든 사건을 왜곡을 해서 낮은 자존감에, 수치감에 상처 덩어리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목회하면 정말 잘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감 이런 것, 버림, 거절 그런 것에서 오는 저의 내면에 그런 덩어리를 크게 자리 잡고 하니까 저도 아프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성숙해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 12단계를 또 하셨습니다. 제가 치유가 되고 나니까요, 제가 치유가 되고 나니까 이 내담자들을 보면 치유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잘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치유고 되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EBS 책을 사고 기숙사에 들어가고 또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안 돼요, 못 해요, 안 합니다, 이게 저의 그 어떤 내면의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말대로 되고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계속 심어주니까 이제 우리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학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 이야, 다른 엄마들은 파출부를 해서라도 자식을 그렇게 한다는데 엄마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정말 되더라고요. 아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꼴찌 8등급이었는데 뭐 3등급 이래가지고 오히려 내담자의 아이를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저를 지지해주고 김노기 원장님 설교를 한번 듣더니 설교의 달인이라고도 말하고 단단한 바나나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자기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만큼 완벽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단계를 하면서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 교회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 할 때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실상을 오겠다라는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사원에 와서 문을 열어줬을 때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교만함, 그 거절감에 똘똘 묻혀있는 그것 때문에 내면에 숨겨있는 우아함으로 이렇게 서있는 제 모습이 이렇게 됐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해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서도 해보겠습니다. 네, 하는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만큼 여기 왔을 때는 목사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셨고요. 여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영의 리더십, 그 다음에 성품의 리더십, 인간 됨됨이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좋았는데 오면 상처만 받고 가는 거예요. 왜? 내면을 자꾸 찌르니까. 근데 그것이 오랜 기간,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제가 이만큼 섰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치유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요.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저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렇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물질에 지금 자유함을 얻고요.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옷을 입어서 너무 기뻐요. 저는 아가씨 때 신학을 공부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던히 우리 목사님, 남편 목사님 위에 쓰지 않으려고 이제 같이 이렇게 걸음 왔는데 제가 제 옷을 입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요. 영혼들이 보이면서 그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난번에 간증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제가 간증하는 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이 실천사역전문연구원에 들어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제가 들으면서 저와 분명히 똑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